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90회 다니엘서를 퀴즈로 풀어보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평민이 아니고 귀족 출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귀족 출신이요, 지혜와 도덕이 겸비한 그런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3대 제왕들의 활동기간 동안에 귀한 정치인으로서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는 72년에 거쳐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데는 주전 536년경이고요. 다니엘서의 총 제목을 우리가 정한다면 믿음으로 고난을 승리한 믿음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게 고난이 오는데요,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은 고난당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나타내려 함에 있다. 고난은 반드시 당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최후에는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줍니다. 다니엘서는 제2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난과 승리, 7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는 기도와 장차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요절은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참으로 궁창의 빛도 중요하고요, 또 하늘의 별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스타가 된다.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전도해 오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는 바로 스타가 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여러분 퀴즈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땅에서 빛을 발하는 스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제 1번 퀴즈.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나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애굽 왕 바로, 아수르 왕 산헤립 이랬는데,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는 당대 이스라엘보다 다 강대한 국가들이었죠. 특별히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왕은 누구냐 했을 때 제 1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1장 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버리실 때에 혹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불신왕들이 와서 그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도둑질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번 퀴즈.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무엇을 배웠나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망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는데, 그 중에 똑똑한 청년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갈대아의 군사훈련, 갈대아의 무술, 갈대아의 학문과 방문 이랬는데, 정답은 1장 4절에 보면은 갈대아의 학문과 방문을 공부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그 나라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선교사들도 가는 곳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학문과 그 나라의 방언을 공부해야 선교를 잘 할 수 있는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청년들이 바벨론 땅의 선교사가 되려면 그 나라의 학문과 방언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공짜로 이렇게 공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퀴즈. 하나님은 내 소년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1번은 재물을 주셨다. 2번은 벼슬을 주었다. 3번은 학문과 재주의 명철을 주셨다 했는데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학문과 방언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주셨다.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재주, 명철을 하나님이 주셨다. 명철은 재주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고 부모가 물려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4번 퀴즈. 기도에 응답을 얻은 다니엘은 먼저 무엇을 했나요? 했는데요. 주께 감사와 찬양, 자신의 능력을 자랑, 자신의 지혜를 자랑 이랬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출세하면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2장 23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먼저 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번 퀴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유명한 요술가를 찾아가고 또 유명한 점쟁이도 찾아가고 하는데 2장 28절을 보면은 정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은밀한 비밀을 다 파헤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숨겨놓고 비밀이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타나면은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필름이 다 돌아가서 다 공개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6번 퀴즈.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에게 엎드려 절했나요? 점쟁이들, 박사들, 다니엘. 왕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점쟁이도 아니고 그 나라에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도 아니고 다니엘이었다고 했습니다. 2장 4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당대 세계 최대의 강력한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히는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신앙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상대방을 그 앞에 보복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7번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무불에 누가 타 죽었냐요? 이렇게 퀴즈가 나갔는데요. 1번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든 사람,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점쟁이들 이래 되는데 3장 22절을 보면은 던짐을 받은 다니엘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 죽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 던져넣던 그 사람들이 타 죽었다. 불이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7배나 더 뜨거웠다 했으니 엄청난 화력이 밖으로 솟아나왔는데 던지는 사람이 다 죽을 정도였는데 던짐을 받는 사람은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8번 고난에서 승리한 세 친구는 왕이 어떻게 하였나요? 했는데 투옥시켰다, 사형시켰다, 더욱 높였다 했는데 3장 30절을 보면은 그들은 고난에서 승리한 세 친구들에게 가장 더욱 높여주는 존귀한 자리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9번 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소처럼 살게 되었나요? 했는데요. 세계 최대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이제 7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참으로 동물처럼 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죠. 그 왜 그랬을까요? 했을 때에 1번은 하나님의 지상 통치권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지요. 둘째는 권력을 남용했으므로 셋째는 왕이 부정축제했으므로 했는데요. 그는 권력 남용자도 아니고 부정축제 경제 사범도 아니고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상을 통치한다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세계 최대의 왕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어먹고 7년의 세월을 보내는 형벌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 교만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누구를 찬양하게 되었나요? 했을 때 국민들 다니엘 하나님 하늘의 왕 하나님 했는데 사상 37절을 보면은 다니엘도 아니고 국민에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왕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결국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죠. 11번 퀴즈로 넘어가서 벨사살 왕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벽의 글씨를 보고 어떻게 되었냐? 벨사살 왕이 왕이 되어서 큰 잔치를 베풀 때에 갑자기 정면 앞벽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글씨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왕이 되었냐 했는데 얼굴에 참태양같이 빛이 났다. 생각이 맑아졌다.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했는데 정답은 5장 6절에 보면은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지벽체가 덜덜 떠는 참 그런 형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글씨가 자기 파티장에 나타날 때에는 생각이 번뇌해지고 고통이 많아지고 얼굴빛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파리하게 변하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되어지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 물렀듯이 녹아지고 참 무릎이 뼈가 서로 부딪히는 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인간은 나약한 벌레보다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죠. 12번 벨사살이 죽은 후 다리어 왕은 누구를 총리로 세웠나요? 이랬는데요. 정치 전문가, 대학 교수,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랬는데 6장 3절에 보면은 다리어 왕은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다. 정치는 정치 전문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교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이 해야 된다는 것을 불신앙 벨사살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참으로 보기 드문 참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3번 퀴즈. 다니엘은 하루 몇 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나요? 했는데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총리가 되었고 그 바쁜 정치 업무 가운데서라도 하루에 한번 했냐 두 번이냐 세번 했냐 할 때에 6장 10절에 보면은 세 번을 했다. 아침에 하고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참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도 기도로 마치고 일과가 진행되는 낮 시간에도 하나님께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항상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참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항상 다니엘처럼 하루 세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14번 퀴즈로 넘어가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후 벨사살 왕은 무엇을 하였나요? 했는데요. 기약으로 즐겼다, 침수했다, 잠을 잤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금식했다 했는데 6장 18절을 보면은 금식을 했다. 법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요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고 풍악을 울리면서 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다니엘이 어떻게 하든지 잘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참볼 수가 있습니다. 왕도 금식기도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도
긴박한 그런 에머리전시가 생길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도 있어야 되겠죠. 15번 다니엘이 본내 짐승은 무엇을 말하느냐 했는데요. 세상에 내 부자들, 세상에 내 왕들, 세상에 내 학자들이라 했는데 7장 17절을 보면은 이 짐승으로 나타난 내 짐승은 세상에 내 왕들이라 내 나라를 다스리는 당대의 유명한 왕들인 것을 가리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퀴즈로 넘어가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을 깨달은 후 무엇을 결심했나요? 했을 때에 1번은 철야기도, 2번은 말씀 선포, 3번은 금식기도 했는데 9장 3절을 읽어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겸손해지는 기도하는 종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17번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엇을 크게 받았나요?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이랬는데 9장 23절, 10장 11절, 19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비록 신분이 낮고 힘이 없지만은 빽도 없지만은 나라가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만사가 형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부터 응답이 되었나요?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고 했죠? 근데 금식하던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기로 결심하던 때부터 철야 기도하던 때부터 이랬는데요. 정답은 1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때부터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철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언제라도 겸비하기로 결심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8문제의 퀴즈를 다니엘서를 우리가 통하여 풀어봤는데요. 다니엘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과 성결을 지켜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받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신앙인의 승리를 보여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민 생활에서 우리가 힘도 없고 빽도 없고 돈도 없지만은 다니엘처럼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나라에서 반드시 좋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느부갓네살 왕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의 아들로 샛별이라는 이름, 참 샛별처럼 떠오르는 당대 최고의 왕이었죠. 그는 바벨론의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고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7년 동안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짐승이 된 것을 보면은 오늘로 말하면 하나의 정신병에 걸려서 버림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는 짐승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결심하면서 오늘의 퀴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